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도 산행 중인데, 자, 오늘은 심산행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가는 길에 잣나무가 있길래 하나 봤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꽃송이가 뽀송뽀송한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자, 오늘은 조금 고산지대 6월달에 좋은 삼을 본 자리인데, 거기를 지금 가면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잣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꽃송이가 아주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자, 우와, 조금 아까운 모습인데 그래도 채취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비가 잡혀 있어 가지고 조금은 더 키워야 되는데 이건 또이 자리는 이제는 또 인도길이 많이 망가집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그래서 채취를 하겠습니다. 자, 아주 뽀송뽀송한 꽃송이 버섯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취를 했습니다. 아, 이쁩니다. 조금 더클 소지가 많은 꽃송이지만, 앞으로 많은 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채취를 했습니다. 한 4, 500g 나가게 보입니다. 자, 그래도 또 이렇게 심산행 중에, 이 꽃송이가 생자리에서 반겨줍니다. 자, 아주 이쁜 꽃송이 버섯입니다. 자, 지금은 산행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길이 좀안 좋아가지고 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다시 그 후퇴를 해가지고 다른 지금 산행지로 지금 옮기고서 보고 있는데, 자, 절개지에 이렇게, 자, 이 백도라지가 반겨줍니다. 이야, 야생에서 저도 도라지를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백도라지 꽃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야생에서 이렇게 백도라지 보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자, 이것도 지금 싹대가 엄청 좋은데, 자, 이건 채취를 않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누가 또 보면 별수 없는 것이고, 야, 야생에 굉장히 진귀한 백도라지입니다. 자, 거의 산에서는 보라색 꽃인데, 또 이렇게 멋진 백도라지 꽃이 반겨줍니다. 야, 확실하게 맞지요? 야, 오늘은 어쩌면 또이 길이 망가져가지고, 다른 행운이 올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백도라지를 야생에서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에 꼽을 정도이니까 엄청 힘든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여기에는 싹대 두 개짜리가 아주 멋지게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이 백도라지 기운 받고 오늘은 신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도 좀꽤 높은 산인데, 꽃송이도 보고 산도 좀 보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야, 이거 보세요. 꽃송이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또 어딘가에는 분명히, 늦게 나온 꽃송이가 있을 겁니다. 일찍 나온 꽃송이가 있으면은 또 늦게 나온 꽃송이도 있겠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산행지가, 길 공사를 하느라고, 못 가고, 내일 다시 거기를 한번 비가 안 오면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음 가는 곳에 길이 있다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꽃송이가 아깝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칙칙한 자리입니다. 자, 원래 이런 자리는 좀 태생적으로 좀 늦게 나오지만, 올해는 또,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또 일찍 나왔습니다. 자, 건조한 해는 또 이렇게 칙칙한 자리도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꽃은 활짝 피었지만 이것은 좀전 영상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것은 채취를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꽃송이들은 이렇게 이렇게만 채취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차로 드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좀더 늦게 나온 꽃송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좀 칙칙한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낙엽송아시 큰 나무들인데, 야, 여기에 상태가 좋습니다. 자, 그렇죠? 자, 예상대로 칙칙한 자리가 물러지면은 또 조금 헐한 자리. 바람이 도는 자리에는 분명히 또 새로 나온 꽃송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낙엽성 그큰 나무가 부러진 나무에 이렇게, 예, 이렇게, 나무 끝층에 올라타면은,
그의 지금 환경이 수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패턴을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 버섯이 반겨줍니다. 이야,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조금 칙칙한 자리들은 벌의 위험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쌍수할 보려고 땡삐 지금 두 방울 뚫어 있는데, 아이고, 땡삐는 좀 아픕니다. 자, 이런 벌들을 빨리 보고 빨리 토끼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벌들이 지금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칙칙한 자리들은 이제 벌이 움직이니까, 자, 이런 자리에서는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꼭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워지면은 이런 벌들이라든가, 또 말벌, 이런 벌들이 기생을 부릴 겁니다. 자, 이러니까 산행 조심하십시오. 자, 저것도 아픕니다. 상당히 아픈데 제가 먼저 봐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칙칙한 자리들은 벌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많으니까 안전을 확보해서 이런 벌들이 있으면 빨리 토끼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비닐버섯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는데 좀큰게 하나, 그 꽃송이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제 욕심인가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비닐버섯이 반겨줍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꽃송이가 붙어야 되는데 꽃송이가 아니고 해면버섯입니다. 저 여기는 해면버섯이 조금씩 보이는데 글쎄 이게 꽃송이가 움직일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낙엽송 큰 나무 끌통에 해면버섯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아주 이쁘게 층층이 올라서 크고 있는 해면버섯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가래나무 쓰러진 나무에, 자, 산 느타리입니다. 자, 한번 밑면을 한번 봐볼까요? 자, 벌레가 안 먹었습니다. 자, 그렇죠. 아주 뒷면이 깨끗합니다. 자, 지금, 그 뒤로는 지금 그 꽃송이가 안 보이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보고, 또 삼도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이 안 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산행 마치고 하산 중입니다. 자, 팔뚝이, 벌이 땡삐에 한두방 쏘이니까, 이렇게 통통 부었는데, 아프진 않습니다. 자, 이 벌은, 산행시 벌을 만나면은, 뭐, 한방 쏘이다든가, 그러면 빨리 한 30m에서 50m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갈팡질팡 했지만, 또, 야생에서 귀한 백두라지도 보고, 또 이렇게, 꽃송이도, 제법 봤지만, 좀 대물들이 좀 썩어가지고, 좀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야생 백두라지 꽃을 본 걸로 만족을 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